아니요. 그때는 몰랐던 것 같아요. 살기도 바쁘기도 했고, 애들 키우기도 바쁘기도 했고. 예뻐. 저한테 투자하면서 살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. 살기도 바쁘기도 했고, 애도 키우기도 바쁘기도 했고, 이제 앞으로는 저한테도 좀 투자를 좀 하고, 제 색깔을 잘 찾아서 예쁘고 다닐게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해요. 늘 그게 아쉽더라고요, 저는. 중년 정도 되신 분들이 가끔 딸이랑 같이 막 진단받으러 오거나 하면은 훨씬 좋아하세요. 맨날 막 꾸미고 화장하고 하는 어린 애들보다도 중년이신 분들이 오히려 하시면 훨씬 더 만족하시고 되게 이런 거 자체에 되게 힐링을 느끼고 맞아. 행복해 하시고 또 도움도 많이 되셔가지고. 청바지를 이제 좋아하는데 나이가 이제 드니까 청바지가 좀 불편하기도 하고 네. 이제 출근할 때 청바지 입을 나이는 아니구나 하는 그런 느낌 때문에 요즘 좀 몸에 자신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타이트한 니트 입어보는 게 제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로망이에요. 얘가 베스트인데요. 오늘 이런 색은 잘 안 입어요. 그레이나 차가우면서 좀 차분한 거 오늘 입으신 것처럼. 근데 이제 보시면 이게 살짝 이런 턱 라인이나 이런 데가 좀 노래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살짝 주황빛 돌아요, 얼굴이. 근데 요거 들어가면 갑자기 얼굴이 한 톤 조금 밝고 부드러워지고요. 자연스러운 느낌, 고급스럽고요. 전체적으로 조금 더 균일하고 뽀해 보이는 것도 있어요. 그래서 여름부터가 베스트시고 이제 무난하게 흰색이나 검은색 위주로 옷을 사는 편이고 또 이제 무늬가 많이 들어가는 옷을 좀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. 차갑고 부드러울 때 베스트. 여기서 완전 베스트네요. 노란기가 싹 빠지면서 얼굴이 굉장히 부드럽고 따뜻한 거랑 비교해 드릴 테니까 한 번만 보세요, 얼굴. 노란기가 빠지는 게 훨씬 더 얼굴이 깨끗하고 맑아 보이세요. 그래서 차갑고 부드러운 거 쓰시면 제일 좋아요. 차갑고 부드러운 거. 이렇게 뮤트. 근데 얘는 이제 또 노랗기 때문에 약간 올드해 보인다면 조금 더 근데 진짜 쿨하시다. 쿨컬러 들어가야 얼굴이 굉장히 맑아지시거든요. 그런 것 같아요? 전혀 몰라서 저는 갈색이 저한테 아주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. 몇 년을 그렇게 살았네요. 몇십 년을 그렇게 살았네요. 사실 뭐 이제 나를 가꾸기 위해서 외모로 이렇게 투자를 한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. 어떠세요? 예뻐요. 글쎄요? 처음인 것 같아요. 결혼식 때 이런 화장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습니다. 저 그때 울었어요. 저만 울은 게 아니고 동생이 딱 보는 순간 울었어요.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는 화장을 더 안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야 못 생겼다고 그랬어요. 특히 이렇게 진한 화장, 이런 화장은 거의 안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더 반대되는 뭔가 가을 뮤트 이런 걸로 계속 화장을 하는 게 아닌가. 맞아. 그랬던 것 같아요. 제가 예전에 20년 전에 퍼스널 컬러 컨설팅을 받았었는데 그때 좋은 기회가 와가지고 그때 그거 참 잘 받은 것 같아요. 그래서 덕분에 지금도 아주 곱게 제 이미지를 잘 연출하면서 살고 있어서 아주 뿌듯한 것 같아요.